제가 한 년차 위에요. 학생 때보다 훨씬 더 인텔리해진 것 같아요. 뭔 소리야? 돌려가기인가? 돌려가기? 이 문제를 지금 풀으라는 거예요? 뒤에 건 다 틀렸네? 이 정도면 괜찮지.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다. 학생 때로 돌아갈래? 뭐 이렇게 과거로 안 돌아간다 그러거든. 날 때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? 영인가? 문제 어려운 것 같아. 나 다 했어. 정말? 그럼. 65세 우리가 정년 퇴임 하잖아. 그렇지. 정년 퇴임 하면 나는 그때 우리 인생 2막이 터질 것 같아. 되게 할 얘기 많겠다. 나는 뭐. 아, 너 너무 평이한데 이거? 어 그럼. 야,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는 없네. 막 이렇게 확 떨어진 적은 없던 것 같아.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. 저부터 할까요? 요까지는 이제 중고등학교 제가 여기서 떨어진 거는 이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힘들었다는 걸 약간 표현한 거고. 이때는 대학교 초년생의 그 업된 기분을 나타낸 겁니다. 예과 때까지 2년 딱. 그다음에 본과 가면서 갑자기 확 떨어졌죠. 제가 본과 다닐 때 본과 2학년까지 다니고 한 해 더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. 그래서 한 해를 쉬었어요. 그때가 이제 이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아직 다시 이제 복학하고 나서는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병원 실습을 하고 했던 데서 다시 이제 회복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올라왔고요. 애플이 아들데이 당직에 뭐 근무 시간 제한도 없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힘들었다는 것이고 결혼하고 전문이 따고 군대 가 있는 시간 동안 즐겁게 또 그때 뭐 이제 2세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펠로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제대하고 간이식을 이제 전공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펠로우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일주일에 한 반나절 집에 갔어요. 그때 이제 많이 육체적으로나 뭐 우리 가족들도 많이 그때는 좀 힘들었을 것이고 미국으로 펠로우를 또 한 번 더 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펠로우 하는 것보다는 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조금 올라왔고 미국에서 교수가 됐는데 왜 펠로우 할 때마다 더 힘들지 이런 느낌으로 잠시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이제 뭐 간이식도 점점 늘려가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점점 더 발전하고 해서 지금 뭐 아주 뭐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년 퇴임을 65세를 하고 나면 지금 아직 모르는 또 새로운 인생 2막이 또 펼쳐질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좀 더 올려봤습니다. 그때나 뭐 이런 때는 평범하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재수를 했으니까 이 10대 후반에는 대학을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떨어졌지만 그래도 또 친한 친구들이 또 같이 재수를 해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학했을 때는 좋긴 좋더라고. 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런 대학생활은 사실 좀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드라마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. 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막 이런 거 보면 학생들이 와서 막 토론하고 막 이런 수업 시간 막 이런 거를 기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. 고등학교 때 수업하고 계속 연장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정도인가?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전공의를 시작하면서 김동희 선생님이나 저희 때 트레이닝은 2년차 집에 가라 그래야 가는 거고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. 1년차 숫자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응급실 당직도 굉장히 자주 쓰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. 대충 했나?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전공의는 되게 재밌었어요. 학생 때로 돌아갈래? 뭐 이렇게 과거로 안 돌아간다 그러거든. 근데 전공의 때 하라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좀 막 긴박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. 저 전공의 들어와서 제일 받은 느낌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 왜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. 군대 갔을 때도 재밌었죠. 나의 취미 생활과 맞는
그런 것들 내가 몰랐던 거 이제 실제로 막 다 보고 막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군인들하고 되게 재밌게 잘 지냈어. 그래서 이제 펠로우 때를 왔는데 이제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. 논문도 써야 되고 초록도 써야 되고 응급 시간자라든지 뭐 이런 응급 상황 다 대처해야 되고 게다가 위에 선생님들 또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니까. 근데 그게 아주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막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여러 가지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또 재밌었고 제가 책임을 지는 그런 환자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다음에 40대쯤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면 되게 재밌더라고요. 사람 잘 안 변하거든. 놀랍게도 그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 다닐 때 누군가 사귀고 있어. 아, 깜깜해. 뭐가? 아니었나? 중요한 건 꺾이지 않네. 중간. 우리 그런 거 안 해. 보면.